코로나19의 확산 추세는 중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1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6만여 명, 사망자는 1,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후베이성에서 감염자와 희생자가 급증했는데요. 하루 만에 환자가 14,840명이 추가됐고 사망자도 242명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일본 요코하마항 정박 크루즈선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도 확진자 44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승객 15명의 감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내외에서 완치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에 사는 20대 남성이 퇴원했고 티베트와 러시아 등에서도 3명이 완치해 귀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3일 오후를 기준으로 사흘째 추가 감염자가 없는 가운데 확진자 28명 중 7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세 번째 전세기 편으로 입국한 우한 교민 중 의심 증상을 보인 한국인 3명과 중국인 2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국내 확진자 수는 점차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확진자 중 한 명이 비교적 중증 상태로 산소 공급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아직 소강 국면으로 볼 수는 없다며 국내 발생 상황을 더욱 예의주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